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도 나의 몸이 바뀌고, 또 몸을 바꿔도 나의 또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더 특이한, 예, 내 몸의 자세를 통해서 단 2분 만에 나의 호르몬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딱 2분만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정말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고 안 좋은 호르몬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로서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단 2분 만에 우리 몸속의 호르몬을 바꿀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딱 보시고서 바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2분 동안에 나의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나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자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거는요, 2004년도에 그 인체 생리학 학회지에 실린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가 자세 중에서 요가할 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팔을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딱 바닥에 놓고 쭉 올라온 자세 있습니다. 예, 이 자세가 바로 뭐 물개 자세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코브라 자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세를 했을 때, 이 자세를 3분 동안 취하니까 몸속에 호르몬이 바뀌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이 어떤 게 바뀌었냐면 두 가지 호르몬인데요. 하나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부신 호르몬이에요. 사실은 코르티졸이 없어도 안 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과다하게 나왔을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코르티졸이 적당하게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코르티졸이 불안, 또 긴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여성에도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뭐냐? 자신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남성다운 호르몬이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좀 증가되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코르티졸이 올라온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좀 올리고, 코르티졸을 좀 낮추는 게 좋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물개 자세를 3분 동안 취했더니, 취하기 전과 취하고 나서, 그 호르몬 밸런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테스토스테론은 자그마치 16.6%가 증가했고요. 코르티졸은 11%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3분 동안의 물개 자세를 만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호르몬이 바뀐다는 것이 2004년도 인체 생리학 학회지에 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정신심리학 학회지에 더 대단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바로 꼭 물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자세 중에서 자신감이 있는 자세가 있고요. 자신감이 없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자신감 있는 자세는 이런 자세들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또는 이렇게 딱 짚고 서서 어깨를 탁 펴고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2분 동안을 취하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자그마치 19%가 증가했고요. 코르티졸은 이야 25%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나죠. 아까 얘기했던 코브라 자세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자세를 2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호르몬이 바뀐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반대로 그러면 자신감 없는 자세를 취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테스토스테론은요, 10%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코르티졸은 17%나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올라간 결과가 된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삶에. 예, 정말 중요하다. 항상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시는 분하고 자신감 없는 자세를 취하시는 분하고는 완전히 몸속의 호르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죠? 예, 일어나서, 예, 아까 그 자세 취하실 거죠? 그 자세를 꼭 2분만 취해 보십시오.
갑자기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올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일은 못하지만, 예, 매일은 못하지만, 뭐 강의하러 가기 전에도 그렇고요. 또 중요한 일을 닥쳤을 때는 꼭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고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자세, 오늘 배운 자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감 올려주시고, 항상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일, 건강한 일, 행복한 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